자, 머리 나왔는데, 머는 나쁜 단어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뭘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머에 대해서는 전에 공부한 적이 있어요. 맹이가 붙으면 좋다라는 뜻이고, 정확하게 반대말이 머리죠. bad. 그래서 맹이로 시작되는 단어의 반대말이 뭘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죠? 우리가 beneficial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얘가 유익한이란 뜻이니까 beneficial 유익한 좋은 거죠. 유익한 거는 그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단어를 한번 보자. 뭘 어드로이트가 나왔는데요. 어드로이트 자체가 솜씨 있는 능숙한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나와 있죠. 솜씨 있는 능숙한. 그게 이제 머리 붙어서 솜씨가 없는 겁니다. 그치? 솜씨가 없고. 클 엄지. 그치? 엄지가 커봐요. 얼마나 커버리겠어요. 그쵸? 요만해도 거추장스러운데 엄지가 이만해요. 클 엄지. 그치? 우리가 클 엄지 하면 올 텀스, 솜씨 없는. 뭐 이런 것들도 생각나야 되고. 어쿠워드. 얘는 철자 조심해요. K를 중심으로 W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서툴은, 그치? 뭐, unskill, 보면 되는 거예요. unhandy.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handy가 나왔는데, 이용 가능한, available의 뜻도 있고요. available. 또, 손재주가 있는, 손재주가 있으니까 능숙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핸디가 요것만 알지 말고 이용 가능한에다가 화살표를 하고 편리한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편리한. 이게 왜 편리한이냐면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운 이란 뜻이 있어요. 핸디가. 그러니까 가까운 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편리한 거야. 그래서 쉽게 이용 가능한 거죠. 그럼 얘랑 같은 말이 at hand가 되는 거예요. at hand. 그치? at hand. 가까운. 그래서 즉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가까이에 라는 뜻이 있고, 즉시 쓸 수 있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손 가까이 있다 라는 얘기예요. handy, at hand. 같은 말이겠죠. 그럼 in hand는 뭐예요? in hand는. 손아귀 안에 있는 거니까 장악하고 있는 이에요. 장악하고 있는. 또는 손 안에 있는 거니까 수중에 있는 이런 뜻인데 이 핸드는 중요하지 않아. 에핸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편리한까지 좀 기억을 해주고 그러니까 손으로 다루기 쉽고 편리하고 손으로 능숙하게 다루고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고 그렇게 핸디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unpracticed. practice가 연습이니까 연습을 하지 않으니까 그치? 미숙함이라는 뜻이 되겠죠. 다음에 inept가 나왔는데요. 이 act가 알던데요. act가 스킬이에요. 솜씨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in이 붙었으니까 솜씨가 없는 거죠. 그쵸? 솜씨가 없는. 뭐, 부적절이라는 뜻도 있고, 서투른이라는 뜻도 있는데, inert라는 단어를 조금 기억을 해줘야 돼요. inert. inept하고 inert하고 구분하라는 얘기야. 얘는 비활성의라는 뜻입니다. 화학에서는 비활성의. 그래서 비활동적인 이런 의미죠. 이너트는. 그래서 게으름까지 가는 거예요. 게으름. 이너트. 그리고 이넥트. 부적절한. 서투른. 솜씨가 없는 거야. 고우식. 많이 했던 단어입니다. 고우식. 그쵸? 고우식. 여러분들 고우식.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을 본 적은 없을 거야. 그치? 고시 공부한 사람 본적 없죠.
근데 이미지는 생각이 나죠. 잘 안 씻고 잘 안 나오고 공부만 하는 거잖아. 머리도 잘 안 갖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거. 그치? 그런 애들은 공부 외에는 딴 거는 잘 못해요. 고우시하면 세련되지 못한, 능숙하지 못한, 그래서 미숙한, 서툰 이런 뜻이에요. 미숙한, 서툰. 우리가 이제 고우시는 최고급어에서는 미숙한으로 배웠을 거야. 고우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색할 때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고시 공부만 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학교에도 교생 오나요? 교생 생각하면 돼요. 교생은 가르치는데 미숙하잖아요. 고시 공부만 해서, 공부만 하다 와서. 다음에 이제 택트풀이 나왔는데, 택트가 요령 눈치예요. 어딨어? 여기에. 얘가 요령. 눈치.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재치 같은 게 뛰어난 거야. 재치가. 택트. 뭐 재치라고 해도 돼요. 택트. 그러니까 재치가 풀한 거니까 택트풀 하면은 요령 있고 눈치 빠르고 재치 있고 그런 뜻이고요. 그럼 패시트는 뭐냐? 택트에 아이가 붙은 거죠. 얘는 묵묵함이죠. 말이 없는 택트. 택시터. 이렇게 써놓고. 택시 타면은 말 없잖아요. 택시 타. 그렇죠? 말 없는 과묵함이 택시트고요. 그죠? 아이가 붙으면, 아이가 없으면 요령이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택시풀은 교생 말고, 초등학교 교사 생각하면 돼요. 교생은 가르치는데, 뭐 초등학교 교사는, 한 10년 하면은요, 딱 엄마 지갑에서 돈 쏙쏙 빼먹고요. 촌지 알아서 다 빼먹고.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돈 많이 벌었어요. 월급보다 촌지로 받는 게 더 많았어요. 그렇지? 자, left handed. 왼손.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왼손이라는 것도 저렇게 이제 안 좋게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left handed compliment 하면은 성의 없는 칭찬이란 뜻이에요. 또는 거짓된 칭찬. 써봐. 거짓 칭찬. 거짓. 칭찬. 그쵸? 그러니까 성의가 없고 거짓된 칭찬이다라고 해서 left-handed. 그러니까 left-handed는 무조건 저기 마이너스의 단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All thumbs. 모든 손가락이 다 엄지 손가락이야. 그쵸? 물론 듣는 엄지는 기분 나쁘겠지만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짧고 굵고 발가락 같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기 뭐 손가락 길이가 다른 거를 감사해야 돼요. 그쵸? 미네랄 틀 때 단축키도 잘 눌러지고, 그치? 손가락 길이가 틀리니까. 그쵸? 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근데 다 엄지어가, 이상하잖아요. 자, 버터핑거드. 자, 말에 버터를 바르면 잘하는 거지만은, 손가락에 버터를 바르면 일단은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 만질 수가 없겠죠. 버터 바른 손이다라는 것은 잘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물건을 잘 못 들으니까 잘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그쵸? Dexterous, 솜씨 좋은. 그쵸? Ambidextrous, 능숙한. 원래는 얘가 양손잡이의라는 뜻입니다. 양손잡이의. MB가 양손이라는 뜻이야. 양손잡이다라는 얘기고요. MB가 보스라는 의미로서 그냥 쓰면 될 것 같아. 양쪽 손을 다 쓰고 있는. 그래서 능숙한 겁니다. MB섹스트로스 하면. 섹스트로스 하면은 양쪽 성이잖아요. 그쵸? 얘가 보스니까. 그래서 남녀 혼합의라는 뜻이에요. 남녀 혼합의. 또는 남녀 옷 같은 거면 남녀 공용의. 남자 여자 같이 입는 거죠. 또는 혼합의. 이렇게. 자, MB는 이제 둘 다를 얘기하는 그런 어른이다. 라는 거.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너는 왜 이렇게 말랐디? 왜 점점 말랐디? 그쵸, 멜로디. 점점 말라간다는 느낌이죠? 왜 병에 걸렸어요? 이제 만성적인 병에 주로 쓰이는데, 사회적 병폐. 중요하죠, 그죠? 사회적 병폐.
여기는 안 나왔으니까 하나 쓸게요. 일스라고 쓰세요. 일스. 이렇게. 멀, 멜, 레이즈. 얘는 뭐죠? 멜로디 나오면 항상 했던 단어인데. 말레이즈. 불안이죠. 불안. 저는 왜 이렇게 말로디,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간 거 아니야? 말레이시아 가서 모기한테 물린 거 아니야? 말레이시아 가서 병 걸린 거 아니야? 에이즈 걸린 거 아니야? 말레이즈. 말레이즈. 에이즈. 에이즈잖아요. 말레이즈. 그쵸? 말레이즈. 말레이시아 가서 에이즈 걸린 거 아니야? 나쁜 병 걸린 거 아니야? 너무나 불안해. 말레이즈. 됐죠? 말레이즈. 멜로디는 왜 이렇게 멜로디? 병 걸려서 멜로디? 뭐 이렇게 외우세요. 자, 커럽트, 타락, 부패. 다음에 그래프트는 부정이득입니다. 부정이득. 정치지능 같은데 이제 간혹 나오기도 하고요. 자, 다음 habituate, 익숙해지다라고 쓰세요. 익숙해지다. 이게 뭐 habit이 습관이니까. 그래서 습관이 들이다 그래서 익숙해지다. 그쵸? 우리 강민이 어느 시간에 잠자는 거 습관이 돼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간만 되면 어떻게 돼? habitual 하는 거죠. 습관적이란 뜻이 돼요. 잠자는 거죠. 그래서 늘 하느냐. 늘 하는. 늘 하는. 그러니까 habitual이 해야 habitual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습관적이다라는 얘기는 그냥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In habit은 어디 어디에 왜 애를 썼냐면 무조건 타동사예요. 얘는 in habit은 in habit, inhibit은 금지하다, 억제하다. 특히 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다 할 때는 무조건 inhibit을 써야 됩니다. 억제하다, 저해하다라고 외우는 게 제일 좋고요. 우리가 뭐 질병하면은 ailment라는 단어를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ailment 얘가 질병이고요. disease, disease는 안 써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ail이 뭐냐하면 질병에 걸리다예요. 그래서 괴롭히답니다. 요거 생각하면 돼. 플래그라는 게 전염병이거든. 그쵸? 플래그가 동사로 쓰이면 뭐예요? 괴롭히다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병이니까 동사로 쓰이면 괴롭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에일이. 그리고 에일먼트는 다 알아요. 병이라는 거. 근데 독해할 때 에일이 나오면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제 얘기합니다. 자, 다음 멜로딕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 멜로딕션. 머리 붙으니까 배든데 기기 붙으면 스피크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해주는 거니까 저주가 되는 거죠. 그치? 나쁜 말, 저주. 그러면은 머리 반대말이 뱅이니까 베네딕션 하면은 축복이에요. 축복. 뭐 하는 순간 용민이가 변비에 걸렸어요. 한 일주일째 똥을 못 나요. 똥을 못 넣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멜로딕션을 하면 뭡니까? 계속 간직하소서. 이거는 저주죠. 그렇죠? 그러면은 베네딕션은 뭐예요? 빨리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베네딕션하고 동의어로는 블레싱으로 잘 나옵니다. 블레싱. 그래서. 자, 저주, 커스 다 아는 거고요. implication. 얘는 동사로 implicate를 알면 될 것 같아요. implicate. 저주를 내리다. 저주하다. 됐죠? 그러니까 요런 거예요. implicate 같은 경우는 한 마을이 있고요. 요렇게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이 나무가 이 마을을 지켜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을에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 나무를 없애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나무를 뿌리채 뽑아가는 느낌이에요. 인뿌리 캐내는 느낌. 안에 있는 뿌리를 캐내는 느낌. 인뿌리 케이트.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익스크레션.
익스크리션이 아 이게 아니지? 익스크리션 익스크리먼트 써봐 익스크리션 익스크리먼트 요거를 먼저 이해하면 좀 쉬울 거예요 익스크리션 이 씨알이가 붙으면 뭔가 쌓이는 느낌입니다 바깥쪽에 쌓이는 느낌이니까 얘가 배설물이에요 한마디로 똥이야 똥 대변 익스크리션 꾸리션 대변 넣으면 꾸리 냄새가 난다 그래서 꾸리션 이렇게 외워보되고 그러면은 엑서크레이션은 뭐냐면 저주예요 저주 이렇게 엑서크레이션은 얘는 익스크리션이고 얘는 엑서야 이가 더 붙은 거예요 엑서크레이션은 저주 뭐 저주 나갈 때 이제 아나운서 되나 봐라 임마 너 아나운서 되나 봐라 임마 그게 아나 되나 봐 그쵸? 아나 테나 봐 아나운서 되나 봐라 임마 아메시머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아메시머 내 아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땅에다 심고 싶다 라고 저주를 내리는 거죠 아내 심어 그래서 뭐 증오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아내를 심어버릴 정도로 너무 미워한다 컨트라딕트 뭐 부정하다고 인터딕트는 금지하다 맞다 가운데 들어가서 말을 하는 거니까 뭐 저번 시간에 한 거고 인터하면서 멜로 팩터 자, 이 FAC가 붙으면은 팩토리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공장이잖아요. 공장. 그래서 이 팩트가 붙으면은 make라는 어근이야. 뭔가 만드는 느낌입니다. 근데 머리 붙었으니까 뭐 잘못 만드는 느낌이죠. 나쁜 일을 만드는 그런 사람 같죠. 나쁜 일을 만드는 거, 나쁜 걸 만드는 거니까 죄인, 악인 이렇게 되는 거야. 나쁜 일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방어가 이제 베니팩터가 되고요. 얘는 이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자 이러면은 이렇게 해서 베니팩터는 후원자입니다. 은혜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베니피셔리 얘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수혜자가 됩니다. 수혜자 뭔가 받는 사람이야 은혜를 받는 사람 베니팩터는 은혜를 주는 사람 아마 뒷부분에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뭐 악인입니다 롱두어, 크리미널 다음에 빌런 아주 못된 년이라고 칼로 빌런이라고 하는 거죠 칼로 확 베어버릴 년 악당이야 칼로 확 베어버릴 년 빌런 오케이.